부부의 특별한 외출, 아사모,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혼자 와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우리 옛날에는 전부가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요새는 그 마누라들이 전부 상태가 진전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못 만나는 게 애석한 거야. 오늘은 한 회원의 병문안을 함께 왔다. 여보. 어, 그래. 여보. 내가 왔네. 어, 우리 도착했어, 여기 병원에. 내가 왔네. 어. 응? 어? 응. 어, 그렇게 한 8명. 응? 보고 싶었지? 아내와 마찬가지로 치매에 걸린 공내 씨. 하지만 상태는 훨씬 나쁘다. 여보, 당신 맨날 나한테 얘기했지. 인생은 짧은 거라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그랬지. 그랬지 옛날에. 응? 아유, 그러던 사람이 넘어지면.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말이지 이렇게 팔이라도 짚고 이렇게 하잖아. 머리부터 박아, 머리부터. 며칠 전에도 놀래가지고는. 그냥 순간이야, 순간. 이게 저 우리 마누라도. 치매가 심해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생긴 낙상사고다. 영자 씨의 어두운 미래이기도 하다. 공내 씨, 우리 또 올게. 사람은 없고 몸으로만 남은 모습이 애처롭다. 근처 식당으로 옮긴 아사모 회원들. 거동이 가능한 아내는 이제 영자 씨 혼자뿐이다. 홍래 씨 저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이제 저게 꼭 우리한테 닥쳐올 일인데 어? 정말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어? 그 내가 우리 마누라를 데리고 저기 잠수교 있지 왜 잠수교? 어? 잠수교에 가니까 자살하기 좋겠다. 거기서 뭐 자살도 많이 했더라마는. 거기 가서 내가 둘이 자살을 하려고 내가 세 번을 갔는데 세 번 갈 때마다 내가 실패를 했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던 순간 한 번씩은 해봤던 생각이기에 그 마음을 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죄의식을 가져요. 왜 나라고 해서 우리 마누라한테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럼. 항상 저 속썩이고 또 뭐 힘들어하게 하고 그 죄값을 내가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하지.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의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거를 주변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뭐 처형이라든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네, 우리 처형이 그렇잖아. 우리 처형도 그래가지고 나 말도 안 하고 이제는. 어. 처형이 그래. 우리 처형은 지금 말이지. 얼마나 속썩였으면 내 동생이 저렇게 돼. 고독과 편견 속에 견뎌온 10년. 새삼 그 상처가 아리고 아프다. 수기 씨의 이런 아픔을 아내는 알아줄런지. 평소처럼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두 사람. 단풍이 이쁘게 들었어. 어? 단풍이 이쁘게 들었지? 초겨울인가? 초겨울. 오늘도 수기 씨는 초겨울이야, 아내 목까지 초겨울. 두 배로 소다를 떤다. 초겨울이야, 응? 엄마, 응? 또다시 1년이 지나간다. 그 사이 영자 씨는 한 살 더 어린애기가 됐고 수기 씨의 심장은 조금 더 나빠졌다. 같이 가보자. 언제까지 아내를 돌볼 수 있을지 문득 자신이 없어진다. 사랑을 이제 주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사랑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런 힘으로 견디는 것 같아. 아마도. 지난 10년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본다고 남들은 안쓰러워하지만 어쩌면 수기 씨를 지탱해 준 건 아내였는지도 모른다. 수기 씨에게 아내는 보고 있으면 힘이 나는 한없이 사랑을 주고 싶은 우리 애기다. 인생이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부부. 이제 그 길의 끝에 서 있다. 서로를 선택한 순간부터 부부는 영원한 동반자이기에 마저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얼마가 남았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영자 씨의 생일. 남았어. 됐어. 됐어.
생일을 우리 영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당신의 68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일 케이크에 곶갈 모자까지 영자 씨의 잠자는 기억을 깨우기 위해. 이리 봐봐. 아빠 이쁘지? 언제까지 끝이 있나?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인데.